싶으면 저의 유료 강의를 더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꾼 소리 듣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퍼스널 브랜딩으로 온라인 건물주로 만들어드릴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료 전자책 2권, 2개의 무료 VOD 강의를 배포했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블로그의 진실과 초스피드 황금 키워드 추출 노하우였고, 무료 VOD 강의는 왕초보 블로그 강의 콘텐츠로 월 1,000만 원 번 노하우였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걸 배포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십만 원짜리 정보를 이렇게 뿌리는 이유, 저 말고도 또 많은 강사님들이 무료 전자책을 뿌리는 이유, 유튜브,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들을 올리는 이유, 여러분도 아시게 되면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브랜딩입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는 유용한 정보가 많죠. 이걸 계속 무료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에 대한 광고입니다. 무료로 알려주는데 어떻게 그게 광고가 될까요?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요. 무료로 받은 분들은 노마드 크리스라는 사람의 자료를 보면서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글 잘 쓰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읽어주면서 되게 생색내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저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억하든 일단 기억에 남게 만들어야죠. 기업들은 기억에 남기려고 노이즈 마케팅까지도 합니다. 하물며 이런 유용한 정보로 마케팅은 정말 좋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강사로 이미지가 기억이 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스크랩입니다. 저의 블로그 방문자 수는 평균 1,000명입니다. 이웃 수는 5,400명 정도가 됩니다. 제 글은 이웃분들에게만 노출이 됩니다. 검색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상업적인 키워드는 경쟁 지수가 높기 때문에 상위 노출 작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웃분들에게 노출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또 다른 이웃에게 노출시키게끔 만듭니다. 스크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스크랩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노출이 됩니다. 또 다른 이웃이 스크랩하고 또 스크랩하죠. 그러면 어느새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저의 사촌 동생도 봤다고 합니다. 이웃의 스크랩을 통해서 말이죠. 스크랩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무료로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영어학원을 11년째 운영하는데요. 모든 수강생이 등록할 때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돈 내고 등록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상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을 시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환불을 요청합니다.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니까 수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유럽인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사탕과 다이아몬드를 바꾸자고 했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 리 없는 원주민들은 사탕과 맞바꾸게 됩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이 물건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떨까요? 제 블로그 강의나 전자책이 유치원생인 제 조카가 가치 있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떠들어봐야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고객이라면요. 무료 강의, 전자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의 수준을 높여서 제 물건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저는 무료 강의와 전자책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저에 대한 인지도도 생겼습니다. 좋은 무료 전자책은 어떤 걸까요? 그냥 거기에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정보는 다 집어넣어요.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10% 정도만 둡니다. 그리고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로 유무료를 나누지 않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무료는 쉽고 간결하게 쓴 반면에 이해가 필요해서 좀 더 길게 써야 하는 경우에는 유료 전자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핵심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제 블로그에는 지금도 무료 전자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세운 규칙이 있는데요. 항상 나의 블로그 공지사항에는 무료 자료를 올려놓자. 그리고 다음 무료 자료가 나올 때까지 무료 배포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는 항상 무료 전자책이 배포 중일 겁니다. 무료 자료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 알려준 사람 이걸 왜 무료로 알려주지? 싶은 자료가 말이죠. 저는 무료 자료를 만들 때도 이렇게 생각하고서 만듭니다. 이걸 무료로 뿌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쉽게 씁니다. 그렇게 쓰면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됩니다. 다른 강사님들이 정말 안 보셨으면 하는 핵심 정보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셨을 때는 잘 못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무료 전자책과 강의를 배포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좋은 정보를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컨설팅 의뢰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퍼줄수록 더 잘 되는 게 바로 온라인 시장입니다. 이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강사는 돈을 내지 않아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좋은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면 저의 유료 강의를 더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꾼 소리 듣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반복했습니다. 브랜딩과 마케팅을 공부할수록 그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도와드리고 호감 가는 강사로 기억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콘텐츠로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일단은 다 퍼주세요. 이것까지 알려주다가는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퍼주세요. 똑똑한 고객은 이후에 똑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똑똑한 질문이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더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니까 말이죠. 저도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통한 수익화를 위해 항상 좋은 영상과 글로 도와드릴 노마드 크리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 블로그도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놀러와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